자, 2020년 4월 11일 붕어양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분들 너무 반갑고, 오늘 본의 아니게 이제 좀 어떤 특정 시청자 때문에 좀 시끄럽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평정심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괜히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고생한 것 같아가지고 괜시리 죄송하네요. 앞으로는 좀 이렇게 좀 시간을 안 뺏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쁘시고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간을 많이 쓴게 맞는 것 같아서 괜히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썰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은 외국에서 왔습니다. 외국에서 먼 미국에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닉네임은 피터 리라고 적혔고요. 제가 보시면 저 보라색 저 영어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슈니더 리라고 읽으면 됩니까? 슈니더 리님. 네, 저분이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저분이 지금 이 썰방에 좀 참여하기 위해서 휴가까지 내가지고. 아, 슈나이더리님요? 알겠습니다. 우리 슈나이더님, 그러니까 피터리님하고 슈나이더리님하고 같은 분입니다. 저분께서 사연을 보내셨거든요. 편하게 제가 피터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유학이 아니라 교민으로 살고 계신 분입니다. 미국 네바다 라스베가스라고 했죠. 라스베가스에 실제로 살고 계시고요. 그 근처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썰이 여러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그동안 많은 생산직에 대해서 고민 사연이나 경험담 그리고 뭐 춘원 아니면 생산직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나왔던 내용들은 다 뭐냐?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공장들의 얘기였습니다. 맞죠? 그런데 오늘 할 얘기는 미국 아메리칸 라스베가스에 있는 과연 그 제조 공장은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국 공장은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이제 좀 감을 잡으실 거예요, 맞죠?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구나. 아, 확실한 건 아니지만 대충 어느 정도 감을 잡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미국 공장은 전혀 감을 잡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저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배울 겸 여러분들 같이 들으셔가지고 미국의 생산직은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지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일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면 좋겠습니다. 네, JJ봄님 고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미국의 생산직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온 붕어형님. 국민학교 졸업생 출신 외국인 노동자 피터 리입니다. 집에서 자택근무를 시작한 후 돌아온 붕어형님의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미 서부에 사는지라 시차가 16시간이라 한국이 16시간 빠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시니까 10시간 빠르니까 지금 피터님께서는 아침입니다. 아침. 네, 아침 6시 51분이네요, 맞죠? 아, 캘리포니아? 오케이. 일할 때 유튜브 업로드하신 인생 설방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일하고 있답니다. 아, 감사합니다. 특히 조쏘기업설을 인상 깊게 들었답니다. 그 방송 청취하기 전에 몰랐었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는 옛 성인의 말씀처럼 공장에 들어가기 전에 일했던 곳이 조쏘기업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게임 방송도 틀어놓고 일을 해보았지만 게임 방송은 자꾸만 방송 쪽으로 눈이 가서 썰방만 클릭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썰방을 듣다 보니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 한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고 약 1년 반 동안 공장에서 일을 했었던 때가 새록새록 기억이 나서 한국의 생산직 분들 경험담과 제 경험담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 헬프메이트라는 에이전트 컴퍼니를 통해
아메이사나, 아메이구나. 아메이사나. 유트리라이트라는 회사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답니다. 건강 보조제를 만드는 회사랍니다. 회사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근데? 2012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머신 오퍼레이터, 기계 조작공으로 일했습니다. 시급으로 신당당 15달러씩 받았었고, 그 당시 캘리포니아 최저 시급이 8달러였습니다. 계약직이었던지라 일한 지 1년이 지나도 시급은 안 올랐었고, 복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료보험도 개인이 각자 알아서 들어야 했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단어도 돌아온 붕어 형님, 방송 청취한 후에나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뭐 상관없습니다. 이게 본인이 부담스럽지만은 괜찮아요. 미국은 그런 부러운 법조항이 없답니다. 한 주에 40시간 넘어가면 1주 5배 받는 오버타임, 주 80시간 넘어가면 시급의 2배 받는 더블타임 말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매년 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계약직인 상태에서 퇴사한지라 확인은 못했습니다. 퇴직금이란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만든 제품은 비타민 E, 키토산, 마그네슘, 덴틀라이온, 민들레 뿌리 추출물 등등 꽤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동안 돌아온 붕어 형님 유튜브에 업로드된 생산직설 들으면서 제가 공장에서 일을 한국계 공장 생산직 경험했을까? 달랐던 점, 비슷했던 점을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다른 점. 첫째, 회사에서 밥을 제공하지 않는다. 공장 부지 내 카페테리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보조제를 만드는 공장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몸에 좋을 것 같은 식단을 굉장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맛없고 비쌉니다. 한 끼에 10달러에서 13달러, 비싸네. 그래서 대부분의 공장 직원분들은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한국 공장에서 식사를 제공한다는 소리 듣고 굉장히 부러웠었습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데요. 네. 종합 비타민은 제공해주지만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 내가 이 사진 다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저분이 보여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슈나이드 님께서 그 현지의 공장에서 자기가 일했던 모습을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12시간 주야 근무.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한국 생산직 분들은 한 주는 낮 시간대 12시간, 다음 주는 밤 시간대 12시간 일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생체지는 낮밤이 자주 바뀌니 정말 힘드실 텐데, 어찌 계속 일하시는지 놀랐습니다. 저도 12시간 이 교대도 일했었지만, 첨부한 사진 파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주 4일, 월화수목만 일했습니다. 그것도 새벽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간 시간만 일했었습니다. 이 공장에 다니려고 결심한 이유 중 하나가 돈을 벌면서 파메시 테크니션 자격증을 따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약 기술자가 이게 우리말로 하면 약 기술자예요. 이게 파미 약국 기술자인가? 이 뭐라 불러요? 약국 조제사라 불러야 됩니까? 우리말로. 아무튼 금요일, 토요일 학교 가서 수업 듣고, 일요일에 과제하고, 월요일에 출근. 지금은 그 자격증 따서 의료보험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의 일이란 모를 일입니다. 나머지 3일, 금, 토, 일은 그 3일만 일하는 생산직 분들이 따로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생산해야 될 물량이 많을 땐 닥치고 주 7일 나와서 일해야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단순 반복 일이 아니다. 제 소속은 영어로 다 적어놨네. T7, T8. 이거 영어 다 읽어야 되죠? Best size, flood best.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습니다. 드라이어였지만 필요하다면. 좀 이런 것좀 토스트 텀블러, 패키징 어브, 발틸리스. 이런 거 좀. 그냥 한글로 좀 적어주시면 안 될까?
Continuous fluid bed dryer and lead poured. 무슨 이거 갑자기 토익 시험 보는 것 같은 느낌이네. 히트 트리트먼트까지 돌아다니면서 일해 했답니다. 원래는 T7, T8에서만 일했었는데 높은 지분이 새로 사람 안 뽑고 있는 노동력 활용하여 모든 생산직 분들 공장 부진에 모든 기계를 운영하기를 원하신 바람에 다른 건물에 위치한 기계 운영 방법을 다 배워야 했습니다. 주 업무인 T7, T8에서만 해도 스케일 제조 무게 재고, 블렌더 안에 제조 배합해서 넣고 혼합하고 혼합했으면 플루드 베드에 섞인 혼합을 부은 다음에 드라이어에 집어넣어 말리고 다 말렸으면 꺼내서 밀링하고 스웨코, 진동체 같은 기계 세밀망을 통과 못하는 덩어리들을 다시 모으게 해줌. 그 덩어리는 다시 밀링에 쏟아 부어서 곱게 갈린 가루들을 패키징 통에 넣으면 다른 곳에서 그 가루를 압축 성형해서 테이블렛으로 만들어서 팔려 나간다고 하네요. 이게 원 사이클. 무엇을 생산하냐에 따라서 재료도 다 다르고 혼합 방법, 기계 운영 시간도 다 달라서 힘들다는 느낌은 있었어도 지겹다는 느낌은 안 받았습니다. 다만 식품을 만들기 때문에 위생 문제로 청소를 정말 자주 했답니다. 한 제품을 만들고 다른 배합의 제품을 만드는 그 사이사이 기계 분해할 수 있는 부품을 다 분해해서 닦아야 했답니다. 그것도 고온수로. 한창 청소하다 보면 고온수 때문에 기계실 안이 수증기로 꽉 차서 잠시 밖으로 나와서 수증기가 옅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서 청소하곤 했답니다. 빠르면 3, 4시간, 오래 걸릴 땐 하루 종일 청소만 할 때도 있었답니다.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을 때라도 72시간 이상 기계를 돌렸다면 끄고 청소하고 다시 생산했답니다. 설사 기계를 돌리지 않고 청소하고 방치시켰다 해도 72시간이 지났다면 기계를 가동하기 전에 또 청소를 해야 했답니다. 청소, 청소, 청소. 이거 유난한 비슷하네. 자, 네 번째. 수평적 조직 문화. 이건 아마 문화 차이 때문일 겁니다. 제가 일한 공장 조직들을 보면 저 같은 계약직 말단, 각 기계실 리드, 그 기계실에 속해 있는 빌딩의 리드, 그 빌딩의 리드를 총괄하는 슈퍼바이저, 그 위에 매니저도 있고, 또 영어네. 딴 디파트맨, Such as QA, Quality Assurance, 이건 품질 보증이죠.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요거는 연구부서 등등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로 같이 부대끼리 일하는 사람들은 기계실 리드, 빌딩 리드, 그리고 슈퍼바이저까지. 근데 서로서로 이름 부르고 가볍게 인사하고 농담하고 지냈답니다. 내 윗사람을 뭔가 일이 터졌을 때 책임을 지기 위해 나보다 월급을 더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검증은 못했지만 각 리드 들에게 근무 시간 외에 팀원들과 사적인 시간에 되도록이면 많이 갖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사적으로 만져볼 아 죄송합니다. 물좀 마시고. 만남을 자주 가짐으로써 나중에 근무 시간에 상사가 부하 직원들에게 들에서 명령을 내려야 할때 그게 잘안될 가능성이 있어서 말이 좀 이게 좀 연결이 안 되네요. 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장에 여성분도 많이 일했답니다. 힘든 일도 더러운 일도 어려운 일도 같이 일했습니다. 여성분들 일, 남성분들 일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꼰대 문화, 내리갈굼 문화. 남녀 차별 같은 건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다섯 번째, 회식. 미국은 회식 문화가 없습니다. 대신 팟럭이라는 각자 음식집에서 하나씩 가져와서 나눠 먹는 것을 했답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 측에 아주 유리한 문화입니다. 한국 같으면 법인카드 같은 것으로 회사 돈으로 고기 먹고 술도 마시고 하지만 미국 회사는 그런 걸로 지출 안 해도 되니까요. 제가 다닌 공장에서
법인카드란 위에서 돈이 제때 내려오지 않아서 급히 생산분 체조 결제해야 할때 슈퍼바이저가 꺼내 쓰는 카드가 법인카드였습니다. 제가 경험한 미국 입장에서는 근무 시간이 끝나면 노터치였습니다. 자, 비슷한 점. 첫째, 정규직과 계약직 차별. 겨울 새벽에 공장에서 일하려면 춥습니다. 그렇지만 근무 시간엔 공장에서 지급한 유니폼만 입어야 합니다. 2종, 3종 근무복을 입었을 땐 그나마 좀 참을만 하지만 1종 근무복 입고 일할 땐 정말 춥습니다. 정규직에겐 점퍼를 지급했지만 계약직에겐 또한 무슨 이벤트가 있어서 5달러를 내면 100달러어치 건강보조제 한 몽달이 주었는데, 계약직은 같이 일하는 정규직 동료에게 5달러 부착해서 결국 얻었습니다. 사진 참조. 크리스마스 때 정규직에게 1000달러 상당 상품 나눠 주었을 때, 20달러짜리 스타벅스죠. 기프트카드 한 장. 공장 부지 안에 정규 직원용 피트니스 센터가 있었습니다. 계약직은 사용 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공장은 오지에 위치해 있다. 출퇴근 거리는 차로 집에서 약 3시간 거리에 공장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출근에 1시간, 퇴근에 곧 교통체증 걸려서 2시간. 공장 부지 근처엔 공장 말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 재료 중 하나는 석유였는데, 공장 부지 주위에 석유 농장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미국 농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캘리포니아가 농장 유명하지 않아 맞죠? 사람이 들어가서 기르면 조난될 만큼. 공장에서 쓰고 남은 것은 공장 직원 가져가라고 정문 앞에 거치해 두었더군요. 자, 세 번째.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비슷하다. 퇴사하기 전 정규직 채용 공고가 떠서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 질문 중 기억에 남는 질문이 우리가 당신을 왜 채용해야 하는지 나를 설득해 보십시오 라는 것이었답니다. 열심히 답변했지만 결국 채용되지 않았답니다. 나중에 제가 속한 팀장이 살짝 알려주었었는데, 이미 채용될 사람은 정해져 있었고 인터뷰는 보여주기 위해 했다는 겁니다. 물론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와, 이거 한국엔 똑같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잖아. 미국도. 야, 한국이랑 똑같네. 내정자. 미국도 내정자 제도가 있다는 거네. 자,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말이 꼬이네요. 이거 너무 기네요, 길이. 아, 이거 좀 파워에이드 더 채워야겠는데, 이거? 글이 너무 기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글이 생각보다 기네요. 중간에 영어가 좀 나와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보내주신 사연, 그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사진을 복사해가지고. 잠깐만, 이거 어떻게 보여야 되지? 이렇게 보여드릴까? 잠깐만요. 이게 한국식 그 파일이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게 본인이 일하실 때그 복장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화면. 잠깐만 계세요. 이게 화면이 좀 이상하게 나오죠? 이걸 좀 치워드릴게요. 자, 이분 일하실 때 복장인 것 같네요. 얼굴은 잘 가리셨네요. 네. 잘 가리셨습니다. 네. 이 일하실 때 복장. 이 생산직 복장이 아닌데요? 약간 보안관 같은 그런 복장인데?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귀찮네. 이게 일반적인 그게 아니네. 이거는 그 뭐야, 반도체 공장에서 입을 땐 똑같네요.
이거 약간 그거네. 그 지금 그 그것이랑 좀 비슷하네. 방진복. 근데 너무 이거 안 이거 방독면까지 써야 돼요. 근데 방독면까지. 방독면 아닙니까 이거? 일단 살집이 좀 많이 있으십니다. 예, 햄버거를 많이 드셨나 봐요. 예, 햄버거를 많이 드셨나 봐요. 네. 예, 맥도날드 적당히 드시죠.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여주고 싶어. 와, 이거 멋있다, 이거. 야, 그래. 우리나라 정동진이랑 잽이 안 되네, 이거. 와, 노을 지는 거 봐. 이거 영화에서 보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와. 와, 진짜 사방에 아무것도 없네. 진짜. 와, 이게 노을이지. 이거 정동진이, 이거는 노을도 아니야, 이거는. 일몰도 아니에요. 야, 이 정도 돼야 될거 아니야. 뭐 정동진 호미고서 뭐 비비지도 못하네. 이게 딱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남는 그런 영화에서 많이 보는 그런 장면이지. 퇴근하고 와가지고 딱 보면 졸라 멋있겠다 이거는. 이 정동진 잽도 안 되네요, 맞죠? 바가지 엄청 긁고 막 와. 멋있다 근데 이거, 맞죠? 본인도 멋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진 찍었겠죠. 네. 아, 화면을 좀 크게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좀 힘드네. 자, 다는 못 보여드리고. 너무, 아, 야, 너무 광활하다, 진짜. 오히려 힘들기도 하겠다, 이 공장이. 아, 석류, 요거 석류인가 보네. 이 뭐지? 한국의 석류하고 강민선이 뭐세요? 미국의 석류하고 좀 다른가? 이딴 식으로 생겼네요. 저 근데 석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이게 그 미국식 공장인가 보다. 공장이 약간 그거랑 생겼네, 그것처럼. 그 왜, 그, 군대 막사처럼 생겼네, 막사. 약간 미국 부대가 생겼다, 미국 부대, 맞죠? 그 미군, 그 공군 기지처럼 생겼다. 근데 미국은 멋있는 게 평소에 하늘이, 이 색깔이 하늘인가 봐요. 약간 그 한국의 하늘하고 좀 다르네. 한국의 하늘 모습하고 좀 많이 다르네요, 이게. 맞죠, 여러분? 또 사진을 볼게. 이건 뭐예요? 이건 뭐지, 이거? 아, 이 신발 가게네. 봐봐요. 야, 이거 그거네. 그러니까 신발을 차를 파는 거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뭐지? 슈테리아. 그러니까 이 박스카가 와, 이거 뭐야 이거? 윙바디 같은 차가 와가지고 한 번씩 신발을 팔러 온다는 거네. 맞잖아요. 보면 날짜 적혀 있네. 매일 며칠 나온다고.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발을 판매하러 차가 직접 픽업해가지고 황금마차 비슷하게, 맞죠? 그거네. 여기 맞잖아. 슈테리아. 봐봐요. 날짜 나와 있습니다. 10월 24일 9시. 9시에 브랜드 나와 있잖아요. 온다고. 야, 이 미국에만 미국이었나 얘네. 한국 신발 맞춰. 진짜. 근데 안전화가 비싸다. 안전화 비싸네요. 130달러면. 좋나? 미국 그 안전화는 좋나? 이건 뭐예요? 아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요것만 봐야겠다. 요거 뭡니까, 요거? 요 비닐봉다리에 있는 거.
뭐 간식이에요, 요거?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보면 로션. 이거 먹을 거 같고, 이거 얼굴에 뭐 바르는 거 같고, 이 휴지인 거 같고. 안전하는 K2 아닙니까? 안전한 K2 아닌가? 이거 뭐지, 이거? 종합 비타민, 건강 보조제, 아, 종합 선물세트. 이거 그냥 직원들한테 무상으로 주는 거야? 일하는 사람들한테. 아, 블랙 야크요? 그렇죠. 블랙 야크 좋죠. 케이트 못본것 같다고요? 아. 자, 아무튼 잘 봤습니다. 잘 봤어요. 얘기 잘 들었어. 그럼 이제 다시 이 얘기를 올려보겠습니다. 보니까, 내가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미국 사시는 분들한테. 미국 사시는 분들한테, 정규직한테만 준다고요? 미국에는 햄버거가 정말, 우리나라 떡볶이보다 더 흔해 빠진 음식이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햄버거가 엄청 싸다고 하는데 햄버거 사는 건돈안 아깝다고 하던데요? 햄버거가 약간 그런 느낌이야. 편의점에서 약간 컵라면 먹는 느낌 아닙니까? 한국으로 치면 햄버거가 우리나라 햄버거랑 비교 안될 정도로 크고 싸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햄버거 먹는 게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이 사실이라고요? 100% 인정이네. 약간 김밥천국, 김밥천국보다 더 심해요. 그러니까 햄버거가 돈 없으면 먹는 거, 돈 없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보다 쌉니다. 원래 스벅이, 여러분들 유래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스벅이 원래 비싼 커피가 아니에요. 스벅이 원래 유래가 뭐냐 하면, 원래 미국의 노동자들이 일 끝나고 당 떨어지니까 마시던 커피가 원래 스벅이었어. 미국 산업화하면서 노동자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로가 너무 심하잖아요. 일하면서 너무 고되고 그러면서 이제 졸리고 하니까 그거 해소하려고 노동자들이 이제 노가다 뛰고 이제 막 공장 만들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던 게 스타벅스였어요. 찾아보세요 나중에. 근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먹는 커피로 바뀐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스타벅스가 미국의 산업화를 같이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유래가 그거였다니까? 햄버거가 1달러인가? 1달러에서 2달러 사이. 그리고 그 누구야? 그 미국 유튜버 중에 유명하신 분이죠. 올리버 쌤인가? 그분 이거 미국 강사분 있잖아요. 한국말 잘하시는 미국 분. 그 올리버 쌤이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패티랑 이런 양 보니까 우리나라 햄버거에 두 배던데요? 뭐 1.5달러인가 샀는데 우리나라 햄버거에 두 배야. 누가 장난을 치는 거지, 그러면? 미국이 장난을 치는 건가? 아니면 우리나라 장난을 치는 건가? 우리나라 햄버거 그렇잖아요. 보면 광고에는 엄청 큰데 막상 우리가 주문해서 먹으면 졸라 정말 쪼매나잖아요. 진짜예요, 진짜. 이거 다 물어봤어요. 미국 사는 사람한테 뭐, 그러니까 미국은 햄버거 보면 없는 사람이야. 미국 햄버거 인식이 너무 안 좋아. 햄버거 먹으면 그냥 서민 음식, 그냥 서민 음식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주머니가 가벼우니까 먹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안 먹어요. 돈 없으니까 먹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햄버거가 일반 슈퍼처럼 너무 널려 있어, 이게. 전방처럼, 동네 전방처럼 널려 있으니까. 이게 돈이 하나도 안 아깝죠, 그냥. 돈 굳죠, 햄버거 먹으면. 미국 가서 돈 모으려면요, 그냥 햄버거로 끼니 때우면 돼요. 예. 그냥 돈 벌고 싶, 미국 가서 돈 벌고 싶잖아요. 햄버거 먹으면 됩니다, 햄버거만. 예, 물보다 싸다니까. 미국 물이 엄청 비싸다니까요. 미국 물이 엄청 비쌀걸?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물을 정수하는 그런 기술이 우리나라가 물 정수하는 기술도 세계에서 거의 손가락에 들어요. 물을 있잖아요. 이렇게 막 수돗물로 만든다거나 식용으로 만드는 거 있죠.
물은 우리나라가 더 좋아. 훨씬 더 좋아요. 우리 우리나라 물은 그냥, 물은 그냥 똥값이잖아, 솔직하게. 야. 아, 근데 나좀 놀랬던 것 중에 뭐냐 하면, 미국은 노동법이 없나 봐요. 미국은 그거 없습니까? 주 52시간 근로 제한 같은 거 없습니까? 아, 잠깐만.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 일하는 캘리포니아주, 그러니까 우리 저 피터리님이 일하시는 캘리포니아주는 주 52, 그러니까 뭐주 근로시간 제한 같은 거 없습니까? 그냥 고용주가 시키고 싶으면 막 시켜도 되는 겁니까? 아까 말이 80시간도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80시간 저 돈을 두개 준다는 거는 일을 시켜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맞잖아요. 만약에 근로 제한이 있으면 8시간 곱하기 일한다 카더라도 어차피 못 주는 돈이니까. 못 주는 돈이니까. 대신에 미국은 쌀이 엄청 비쌀걸요? 쌀이 엄청 비쌀걸? 메일을 전송했다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더. 알겠습니다. 사연 하나 온게더 있는데, 와. 근로시간 제한은 없고 단 6일이라면 7일은 꼭 쉬어줘야 된다고요. 퇴사 후에 들었다고요? 아. 잠깐만, 나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판마시, 이거 뭐야? 판머시 테크니션 자격증이라고 있는데, 요거 하면 좀 미국에서 좀 인정받습니까? 요 자격증을 따면.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 약사 조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사가 약 주문받으면 그 옆에 이제 요 판머시 요 테크니션 이 사람들이 이제 약 조제하는 거 도와주는 거잖아요. 왜 보면 우리나라 약국 가면 약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약사 보조하는 사람 한번더 있어요. 보통 가면 두 명씩 있어요. 약사 혼자 사는 분도 잘 없습니다. 오래된 약국 같은 경우에 혼자 사신 분들도 있죠. 나이 드신 분들. 근데 요즘에 좀 젊은 약사분도 있는데 보면 조수 같이 있어요. 보통 여자 두 분이 같이 있어. 많이 봤을 거야, 아마. 일반 뭐 개인 병원 가면 약국이 하나씩 딸려 있잖아요. 그거 보면 혼자 하는 분들보다 두 명이 사는 경우 많아요. 두 명이서. 맞죠? 근데 미국에도 약사의 어떤 그런 월급이 좋나 봐요. 맞죠? 미국에도 약사 대우가 좋나 봐. 아, 베트남 아가씨님 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정리해보면 회사에서 밥을 제공하지 않는다. 의학 박사급이라고요? 와, 우리나라보다 더 좋네. 우리나라는 약대 나오면 할수 있잖아요. 약대 6년. 6년제죠, 약대가. 우리나라는 약대 해가지고 약사 시험 치면 바로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개업 가능한 거 아니야? 미국은 더 빡시네요. 약사. 그 엘리트네, 완전히. 완전 초엘리트네. 완전 초엘리트만 갈수 있는 거니, 미국 사회에서도.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엄청 높겠구나. 거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박사급 돼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공부의 끈이, 그러니까 지식의 끈이 없다거나, 공부를 오래 할 자신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저게. 그리고 돈도 있어야 되잖아, 저게. 미국도 등록금 엄청 많이 비싸거든요. 학위 따고 하는데 엄청 많이 비싸요. 미국도 보면 좋은 학교는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에 돈 없으면 못 다니잖아. 맞죠? 미국 우리나라보다 돈더 많이 들죠, 공부하는데. 아, 그래요? 야, 대단하네. 아, 입지가 대단하네요. 약사의 입지가. 보통 저 약사 하시는 분들은 아이비리그 나온 사람들이겠지, 대부분. 그 아이비리그 나오신 분들. 그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 코넬, 그 콜럼비아 아니면 그 MIT 뭐 이런 데 나오신 분들이겠죠? 아니면 UCLA. 근데
미국 공장이 좀 특이한 게 있네. 24시간 맡겨도 없네요. 수평적인 조직 문화. 우리나라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아니라 생산직 같은 경우 수평적인 게 아니라 수직적이죠. 공장에서 막 직급 다 나눠져 있고 뭐말 함부로 못 하고 깍듯이 인사하고. 생산직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게 약간 군대 같아요, 군대. 미국은 더 골치 아프지. 미국은 훨씬 더 골치 아프죠. 왜냐하면 미국은 그거잖아요. 그 시코란 영화에서 나왔지만 보험이 안돼 있으면 치료를 아예 못 받아요. 그냥 걸리면 죽는 거야 그냥. 미국은 골 때리는 게 병원에 그냥 아무나 못 가요. 보험에 가입이 안돼 있으면 못 가. 그러니까 병원에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 병원이 가까이 안 있어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병원 보호국이 정말 잘돼 있어요. 개인 병원이 중 병원이든 대학 병원이든. 광역시 살고 있으면 시골을 제외하면 어디든지 갈수 있잖아, 맞죠? 가까이 있단 말이야. 근데 미국은 멀리 있을 뿐더러 그 병원이 내가 그 의료보험돼 있는 그 병원이 아니면 못 가요. 가더라도 빠꾸 당한다니까. 그 영화에 나왔었잖아요, 예전에. 그리고 보험 안돼 있고 만약 치료를 받잖아. 그러면 의료비가 정말 말도 안 돼. 그 예전에 혹시 그 영화 아십니까? 그 피터린이 그 영화 아세요? 그 마이크 부어 감독의 시코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시코. 그 마이크 부어 감독 이름 아실 거예요. 화시구리리라고 그 부시 대통령 비판한 영화 만들었었거든요. 미국에서 유명한 감독이에요. 이 비판 영화로. 그 국내에서도 굉장히 인기 많았던 걸 알고 있는데. 시코는 몰라도 화시구리리는 알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 영화에서 보면 시코라 보면 그 주인공이 손가락을 다쳤는데 그걸 의사에 병원 가가지고 봉합수술 받으려고 물어보니까 이 집게 손가락은 1,000만 원이고 가운데 손가락이 5,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의 주인공이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실로 자기 손을 꿰매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나와요. 그 영화에 나오는 것도 빙산 일각일 거야, 아마. 정말 많을 거야, 아마. 여러분, 시간 나면 나중에 그 마이크 부어 감독이 시코 보러 가십시오. 네, 화성님. 네, 고생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웃음) 자, 우리나라 공장하고 많이 다르네. 이건 진짜 많이 다릅니다. 4번은 완전 반대입니다. 완전 반대예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공장 여자분들이 할수 있는 게 검사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하면 아시겠죠? 제가 백내장이 있어서 왼쪽 눈을 수술했습니다. 미국 기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미국 시민 중 대부분은 현찰로 2,000달러가 없다고 합니다. 시민 중에. 그때 수술비가 3,000달러가 나왔어요. 메디컬용 카드를 하나 주더니, 60개월 무이자로 갚으라고 하더군요. 병원이 사채업자네, 완전히. 병원이 사채업자네. 사채를 쓰도록 권고해버리네요. 우리나라보다 더 무섭네. 우리나라보다 더 무섭네요. 어차피 너희는 갚을 돈 없으니까 할부로 끊으면 되지. 우리나라는 여자분들도 공장에 일할 수 있지만 여자분들이 할수 있는 건 검사 말고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여자분들이 인스펙터밖에 없습니다. 영어로 치면 남자는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어떤 업무 분량이 완벽하게 나눠져 있어요. 남자는 오퍼레이터 아니면 테크니션 이두 가지. 여자는 무조건 인스펙터 검사 맞죠? 대한민국의 거의 어느 공장을 가더라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기계, 여자는 검사.
전국 어느 팔도 어느 공장을 가더라도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맞죠? 간혹가다 도와주는 경우도 있는데 시스템이 크면 클수록 이 그러니까 공장이 크면 클수록 이 시스템은 더 더잘돼 있습니다. 더더 잘돼 있어요. 자, 내리갈굼 뭐 이거 한국의 전통이죠. 그럼 이제 사람 뽑을 때뭐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뽑지 않겠네. 같이 뽑겠네, 맞죠? 면접 볼 때도 같이 면접 보겠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게 이제 다돼 있다 보면 돼. 그러니까 남자 하는 데 따로 있고 여자 하는 데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별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지원이 가능하고 그 면접을 보게 되면 뭐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같이 면접을 보는 거네, 맞죠? 이게 그냥 기본 문화로 깔려 있는 거네. 우리나라는 채용 공개 나와 있죠.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그래서 남자 따로 면접 보고 여자 따로 면접을 보고. 그래서 같이 면접을 보는 건뭐 대기업 공채가 아니고 사무직 공채가 아니면 잘 보기 힘들죠, 맞죠? 우리나라는 공무원도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뭐. 자, 회식. 우리나라는 회식, 야, 우리나라는 회식 문화 너무 많죠. 예. 그러니까 약간 품앗이네, 품앗이. 야, 이 대신 팥떡이라는 각자 응식 집에서 하나씩 가져와서 나눠 먹는. 그러니까 이거 약간 품앗이네. 예전에 예전에 우리 70년대 우리 어머니 세대 미신기 돌렸을 때, 그때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처녀 시절 이제 집에서 이제 음식이 없으니까 돈 아끼려고 음식을 집에 쌓았어요. 옛날에 공장 다니신 분들. 지금은 식당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처녀였던 시절, 그러니까 한 40년 전, 30년, 40년 전에는 그때는 공장에 식사할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약간 우리 학교에서 도시락 먹듯이 그렇게 약간 그 문화네, 맞죠? 미국은 저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퇴근하면 남이란 얘기네. 퇴근하면 남이란 얘기네, 맞죠? 퇴근하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네, 맞죠? 그리고 회사 내 밥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이 부러웠다고 얘기했잖아요. 한국 부러울 필요 없습니다. 한국 부러울 필요 없습니다. 밥 더럽게 맛없어요. 공장 식당, 생산이 식당에서 말하는 밥, 이게 밥 말이 밥이지, 예, 맛없습니다. 속 메스꺼려요. 예, 참고하시고요. 물론 대기업 같은 데는 밥 맛있게 나오는데, 특히 삼성 같은 데 가면 뷔페로 나오죠. 밥은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삼성 못 따라갑니다. 김동님, 대한민국의 공장은요, 그 밥은 밥 하나만큼은 예, 삼성 미만 잡입니다. 현대도 못 따라가요. 감히. 그 삼성 공장에 가면 그 삼성 웰스톨인가? 삼성에서 이제 직영으로 들어온 데하고 타 업체에서 한 거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쟁을 시킨대요. 경쟁시켜가지고 음식의 질이 올라갈 수밖에 없대. 그러니까 업체가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몇 군데 들어오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LS 타워 말고요. 그런 데 말고 실제로 공장을 가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뭐 전자하고 SDI 이런 데. 그 김동님이 얘기하신 거랑 거기는 다르죠. 제가 말하는 데는 삼성 전자, 전기, SDI 이런 데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나오신 분들 보면 밥은 불만이 없어요, 밥은. 밥은 불만이 없어요. 아, 막 나오고 나서 얘기하는 거야. 아, 내가 먹었던 곳이 정말 맛있었던 곳이었구나. 밖에 나오니까 이만큼 해주는 데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다른 건 불만이 있는데 밥은 불만이 없었다는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자, 이거는 좀 많이 비슷하네. 계약직, 정규직 차별하는 거. 같이 일하는 정규직 동료한테 5달러 부탁해서 교육 얻었다고요? 아.
야, 이거는 한국이랑 똑같네요. 공장은 오지에 위치해 있다. 한국 공장은요, 오지에 위치해 있지만 거의 그래도 도시를 끼고 있어요. 완전 외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까 완전 외곽은 아니에요. 물론 시골도 있습니다. 시골도 있는데 대구만 하더라도 충분히 도시에서 왔다 갔다 할 만합니다. 차만 있으면. 예를 들어 대구에서 가장 큰 단지가 성서산업단지지 않습니까? 성서산업단지면 뭐 시내에서 차 몰고 한 15분이면 갈수 있거든요. 신호 안 받고 하면. 대구면 현풍도 마찬가지예요. 시내권에 살면 차 있으면 한 40분 내외로 왔다 갔다 가능해요. 예. 이게 뭐 저기 뭐야? 저 안산 시곡 같은 경우에는 안산 시내에서 뭐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죠. 10분에 15분 상관. 충분히 왔다 갔다 하면 1시간까지는 안 걸려요. 차가 밀린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안 걸려요. 보통 한 30에서 길어야 40. 보통 2, 30분. 정말 가까운 사람 10분 안에 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의 공장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누구야? 피터 리림이 말씀하신 거는 공장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공장 말고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공장은 좀 다른 게 뭐냐 하면요. 한국의 공장들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한국의 공장들은 공단이 있으면 그 주변에 아파트가 있어요. 주거 환경이 같이 만들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계약직이란 컨트랙터라고 해서 언제든지 잘릴 수 있고 공장 회사에서 시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장에 소개해준 에이전시 하청이네요. 하청. 우리나라랑 똑같네. 우리나라 용역 주는 건 똑같네요. 저것도 용역이잖아. 저것도 용역이에요. 용역. 우리나라 용역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그냥 미국이 에이전시라 부르는 거지 우리나라 용역이랑 똑같은 거예요. 에이전시랑 용역이랑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한국 공장은 공단이 만들어지면 그 주변에 공장의 노동자들이 이제 살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게 바로 이제 아파트 단지 같은 거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서 현풍 같은 경우에는 현풍 테크노폴리스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공단 안에 한 10분 안에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아파트 단지나 원룸, 그리고 번화가가 있잖아요. 성서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성서에 조금만 벗어나면 뭐가 있습니까? 뭐, 용산 있고, 감삼 있고, 그리고 저기 어디야? 저 파오동, 저 계대 있는 쪽. 거기에서는 공단까지 출퇴근 한다 하더라도 10분 내외면 충분히 왔다 갔다 가능합니다. 맞죠, 여러분? 농공 같은 게, 농공 공단도 마찬가지로 화원을 끼고 있으니까 화원도 나름 거기에 주거시설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에서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교통에 엄청난 시간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요, 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피터님한테 요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알고 있기론 말이죠. 제가 알고 있기론 미국이 오히려 인맥이 더 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미국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인맥이나 내정 이런 게더 심해요. 우리나라 생각하는 이상은 더 심해. 미국은 대부분의 어떤 임명제 이런 게 추천이에요, 추천. 검증제가 아니라 추천제입니다. 미국은 모든 제도가, 거의 웬만한 제도가, 어떤 자격이라는 걸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추천만, 높은 사람의 추천만 있으면 누구든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맥발이 더 심할걸,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피터리님? 물론 자기하고 저기 보기야 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심하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미국은 이게 우리나라는 보통 보면 뭐 공기업이나 뭐 생산직 같은 게뭐 한정돼 있다 치더라도 뭐 공무원 같은 경우 필기 시험을 봐야 되고 뭐 대기업 같은 경우 4년제 같은 경우 스펙이라는 거안 되면 뭐 인맥을 쓸 수도 없잖아요, 맞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좀 부족해도, 아, UCLA 화공을 전공했다고요? 아, 그러면 똑똑한 거네. 그러면 똑똑한 거 맞네요. 근데 실력, 그러니까 뭐 어떤 다른 스펙이 부족해도 추천만 있으면 그걸 뚫을 수가 있어. 미국은 추천제가 굉장히 기본, 사람을 임명하거나 할때 추천제를 많이 써요. 맞죠? 추천제. 높은 사람이 추천만 있으면. 이게 약간 기본 문화가 깔려 있다고 해야 되나, 미국은? 그러니까 이게 뭐 암암리에 막 이렇게 알게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 문화로 깔려 있을 걸요, 미국은. 그러니까 가장 쉽게 되는 게 누구의 추천을 받아 들어오면 제일 쉽죠. 추천 받아 들어오면. 아, 모르겠어요. 뭐 그거 일일이 알수 없는 거니까. 자, 아무튼 우리 피터리님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메리칸 생산직에 대한 얘기 잘 들었네요. 아, 우리 미국 캘리포니아 공장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구나. 근데 미국은 그거 많아요. 자, 호야키님, 당일 해고도 당일 봤다고요? 미국은 당일 해고가 너무 당연합니다. 미국은 그런 거 많아요. 어제까지 아무 일 없었다가 내일 바로 보따리 싸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위 소문 없이 없어지는 경우 많아요. 테이블 없어진다거나, 사람 없어진다거나. 미국은요, 계약직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1년 하면 1년 딱 계약치하고 넌 1년까지 하면 이래,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거야. 먼지처럼. 맞죠? 언제든지. 실리콘밸리 같은 데 많으면 정말 흔해요. 우리나라 계약직이면 1년을 딱 정해놓고, 만약에 4월 11일이면 2021년 4월 10일까지 이렇게 일한다. 딱 1년이 아니라 그냥, 어? 얘 1년간 일한다고 했는데 다음 날 되면 없어. 그 다음 날 되면 여기가 없어. 그 며칠 지나면 나도 없어. 우리나라처럼 확실하게 뭔가 기한을 정해놓고 일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보따리 쌀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어쩌다가 한번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흔한 광경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뭐라 얘기하냐면 그런 거 익숙해져야 된다고. 상처받으면 안 된다고. 상처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잘리면 또 부하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또 부하면 된다고. 부하기는 쉽다고. 대신에 그런 거 상처 입으면 안 된다고. 내가 계약직으로 들어오면 언제든지 내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언제든지 내가 나가리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정규직이 아니라면. 아, 진짜라니까요. 나랑 같이 시시콜콜하게 웃고 떠드는 사람도 내일이면 못볼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경우 굉장히 비일비재하다고요. 그런 게. 얄짤없잖아, 미국은. 뭐, 대꾸도 못하고, 뭐, 한 봐달라고도 못하는 거야, 그냥.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어떻게 좀, 다음 열심히 하겠... 뭐 그런 거안 통해.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봐주고, 근데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아, 그래, 우리 한 번만 넘어가주지.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이런 게 있지만,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나가라 하잖아. 그 나가야 돼, 그냥. 야, 무서운 곳입니다, 여러분, 미국. 무서운 곳이네, 진짜. 정말 무서운 곳이네요. 자, 아무튼 우리 피터리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피터리님 얘기 잘 들었어요. 아무튼 우리 미국 생활, 미국의 어떤 생산직, 노동 환경을 얘기해 주신 우리 피터리님한테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더불어 좀 시간을 좀 많이 너무 많이 할애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게 돼서 저도 기분 좋네요. 본의 아니게 시간을 좀 늦게 한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피터님한테. 아무튼 여러분들, 이 미국의 어떤 그런, 인더스트리,
이 산업시설, 그리고 뭐 생산직, 문화 같은 것도 여러분들 잘 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 이게 들으니까 별로 미국 가고 싶은 생각은 안 드네요. 네. 아무튼 뭐 여러분들 뭐 미국 공장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